이렇게 한두 줌 이렇게 막 적당히 다 섞어서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토스. 토스는 예, 기호에 따라서 예, 넣으시면 됩니다. 다시마 한 장 올리고요. 자, 이제 불을 올리겠습니다. 자, 그 솥밥의 기본은 처음에는 센 불이에요. 간장 봉지 하나에. 이렇게 처음에 솥을 얹고 센 불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예, 충분히 익혀주면 됩니다. 냄비밥 하는 식하고 똑같네요? 네, 비슷해요. 네, 한번 이렇게 예, 부글부글 끓으면 불을 중불로 좀 낮춰주시고요. 아~ 예, 재료를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. 향이 올라오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재료를 어허. 한번 섞어주고 다시 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불을 약불로 줄이고 좀 3분에서 5분 정도 뭉근하게 뜸을 들이는 것처럼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. 그 사이에 솥밥이 완성됐는데요. 온갖 그 채소의 향이 아주 맛있게 나고 있습니다.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?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. 아우! 더 간단한 것 같아, 밥하는 것보다. 연근 맛있겠다. 네, 이렇게만 드셔도 향과 그 간이 충분한데 기호에 따라서 간장, 통깨,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 드시면은 너무너무 맛있으실 것 같아요. 달래장도 좋고. 네, 달래장도 좋고요. 정말 기가 막혀요. 예, 한 그릇에 정말 야무진 자연이 통째로 담겨있어요. 귀한 통째 솥밥 한번 맛을 보시죠. 그냥도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. 단호박에서 오는 그 느낌도 그렇고요. 이거 그냥 뭐 여기 향이 예, 너무 몸신께서도 한번 간장을 넣어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어머, 껍질이 하나도 안 거슬려. 연근. 오, 이렇구나. 아니, 연근이 딱딱하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. 그렇죠. 씹는 맛이. 찬바처럼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. 야, 너무 맛있어. 아, 좋아하는 식재료가 다 들어있다. 톳도 다 뭉개지네요, 그냥. 네. 뭉그러져요. 부드럽게. 이 각각의 재료들을 다 반찬으로 해먹고 국으로 해먹으려면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요. 근데 이렇게 하나로 다 예, 솥밥을 해먹으면 이 한 그릇 안에 영양이 정말 가득 정말 채소 안 먹어서 걱정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네, 정말 양념장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주면 너무 잘 먹습니다. 여기다가 달걀 사이 하나 김에다가 싸서 이렇게 좀 애들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활용.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이렇게 비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. 아, 그만 공깃밥 하나 추가요. 아유, 네, 공깃밥 하나. 우리가 늘 주변에서 봤던 재료들로 아주 멋진 두 가지 음식을 또 소개해 주셨어요.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아, 정말로 이 좋은 음식은 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한 번쯤 보지만 마시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조금 조금씩 건강하게 삶이 바뀌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알겠습니다.